크루셰리의 TV 프렌즈 파포 카카오 크루셰이더 퀘스트 갓 오브 하이스쿨 2016까지 바로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게임들인데요.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명품 게임 라인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19일 정식 출시된 2016 갓 오브 하이스쿨 미드 네이버 웹툰이 출시 열흘 만에 구글 플레이 게임 최고 매출 6위를 차지하며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출시, 자체 개발력이 돋보인 프렌즈 파포 카카오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작으로 국민게임이라는 호칭을 획득했고요. 글로벌 170만 다운로드에 빛나는 크루세이더 퀘스트까지 그야말로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빛나는 명품 라인을 이어오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게임들입니다. 특히 갓 오브 하이스쿨 2016의 경우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강력한 IP는 동명의 모바일 게임 흥행에 이어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웹툰과 게임, 게임과 웹툰의 무한한 컬래버레이션을 예상케 하고 있죠. 네, 그 갓 오브 하이스쿨 원작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게임성이 기존 갓 오브 하이스쿨 팬들의 팬심을 자극한 게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위드 네이버 웹툰을 통한 네이버 웹툰에서의 전폭적인 노출이 또 많은 유저들에게 알리게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출시 초반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피처링을 받게 된 게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 2016의 특별한 점은 또 있는데요. 국내 모바일 게임 사상 최초로 하나의 IP로 서로 다른 장르의 게임이 출시돼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갓 오브 하이스쿨 2016이 최근 첫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토너먼트 시스템과 신규 캐릭터 두 종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토너먼트 시스템은 웹툰 갓 오브 하이스쿨의 대전 방식 역시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는 점을 착안, 원작 이루를 그대로 게임에 적용한 모드고요. 원작 웹툰에서 지구를 장악하고자 하는 녹스 진영에 맞선 6인의 인간 문화재 더 식스 가운데 박무진과 옥녀의 각기 젊은 시절인 어린 박무진과 작은 옥녀가 등장해 한층 즐거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달아 히트작을 내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게임들, 또 어떤 명품 게임이 라인에 합류하게 될지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